안녕하세요, 배우 공명입니다. 홍천기라는 드라마는요, 판타지 로맨스 사극으로서 다낭주 시대의 여자 화공의 이야기입니다. 그 안에 여자 화공의 이야기 안에서 정말 많은 판타지와 애절한 로맨스를 줄을 잇은 사극 이야기라고 볼수 있습니다. 제가 맡은 역할은 홍천기에서 양명대군 역할이고요. 양명대군은 단항조, 성조의 셋째 아들로 예술과 정말 낭만과 감성이 풍부한 그런 캐릭터라고 볼수 있습니다. 제가 홍천기를 선택한 이유는요, 아무래도 처음에는 감독님 때문에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너무 팬인 장태우 감독님이 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저도 너무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워낙 또 대본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홍천기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정말 처음 드라마를 찍었을 때가 사극이었던 것 같은데요. 정말 오랜만에 사극 드라마를 이렇게 여러분들께 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고, 제가 이 작품을 선택한 이유는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감독님과 함께하고 싶었고,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배우들과 함께하면 정말 즐겁고 재밌게 촬영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작품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소감은 너무나 행복하고 즐겁게 촬영하고 있습니다. 처음 알았을 때 정말 유정 씨, 그리고 효섭 씨, 시향이 형, 뭐다 너무나 환상의 조합처럼 이게 이렇게 촬영을 하면 너무 재밌겠다. 그리고 그 제가 생각했던 홍천기 대본을 봤었을 때그 캐릭터들과도 너무나 잘 어울린다 라고 생각을 했었어가지고, 딱그 이름들만 들었을 때도 기대하는 그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설레고 기분 좋은 느낌이 가장 첫 번째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딱 처음 대본 리딩도 하고 첫 촬영을 시작하면서, 워낙 촬영 나오기 전부터 많이 만나고 리딩을 했었어가지고 그 편안함 속에서 즐겁게 촬영을 했던 것 같고요. 워낙 다 이제 또래 느낌으로 편안하게 촬영할 수 있는 게 재미난 에피소드 같은 경우는 그냥 저희가 사극이다 보니까 그런 사극 말투나 이런 부분에서 좀, 평상시엔 잘 쓰지 않는 말투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딱 대사로 했었을 때 그냥 같이 맞춰보는 그러한 에피소드가 많고요. 재미난 에피소드는 아직까지 막 크게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냥 편안하게 촬영하고 있다, 즐겁게 촬영하고 있다, 그런 느낌입니다. 현장 분위기는 워낙 또 유정이와 효섭이, 그리고 다 시향이 형다 너무 착한 사람들만 모여 있어서, 이게 힘들다가도 또 그들과 얘기를 하고 즐겁게 대화를 하다 보면 또 힘을 얻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래서 앞으로, 아니 지금 현장 분위기는 다 같이 으쌰으쌰 힘내자, 열심히 하자라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효섭이를 얘기를 드리자면, 하람이, 하주부 같은 경우에는 워낙 가슴속에 쌓여있는 그런 아픔도 있고, 조금
어둡다라기보단 우울하고 슬픈 모습 안 내면에 우울하고 슬픈 내면을 많이 가지고 있는 캐릭터인데 차이가 나는 부분은 효섭이는 워낙 밝고 귀엽고 그런 친구라서 그런 부분이 차이점이 나는 것 같고 또 닮은 부분은 효섭이가 또 진중하고 진지할 때는 너무 멋있는 친구라서 그런 부분이 하주부 하람이라는 캐릭터에서 효섭이가 대사를 칠 때나 그럴 때 그런 진중한 모습들이 많이 닮은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유정씨도 마찬가지겠지만 화공이어서 그림 그리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배웠어요, 처음부터. 근데 저는 이제 양명대군은 예술을 좋아하고 낭만주의자, 시, 서, 화에 능하다라는 그런 설정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서예를 배웠던 것 같아요. 서예를 배우면서 더 자세나 촬영할 때 조금 더 예술을 좋아하고 그런 귀품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드리기 위해 서예를 배웠습니다. 근데 그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그 서예 방에 그 공부하러 가서 이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딱 먹 갈다가 이제 붓으로 글씨 쓰면서 지나가는 시간들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 거기에 집중하면 이제 잡생각이 없어지면서 그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양명대군의 캐릭터를 연기할 때 그렇게 어려운 점은 없었던 것 같아요. 밝을 때도 밝지만 예술적이고 낭만스러운 모습도 있지만 내면에는 슬프고 아픔도 있다.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양면성을 보여주는 그런 캐릭터고 입체적인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더 오히려 즐겁게 좀 더 어떻게 하면 더 입체적으로 더 많은 모습들을 보여드릴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면서 더 즐겁게 촬영했던 것 같고요. 양명대군의 매력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입체적인 모습이 매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워낙 처음 봤었을 때는 예술을 좋아하는 그런 밝은 캐릭터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또 내면에는 그런 슬픔과 많은 고민들과 깊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시청자분들이 보기에는 매력으로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싱크로율은 예술을 사랑하는 마음은 정말 100%인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이 직업 자체도 예술이지만 많은 예술들을 좋아하는 모습들이 많아가지고요. 그런 부분은 양명대군과 싱크로율이 100%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정말 극명하게 나뉠 수가 있는데요. 양명대군과 홍청기는 어떻게 보면 투닥거릴 수 없는 그런 신분과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친구처럼 투닥거리거나 조금 더 편한 분위기 속의 로맨스라면 홍청기와 하람은 조금 더 애절하고 가슴 아픈 그런 로맨스 이렇게 나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명대군의 입장에선 싸움이 너가 뭔데 이렇게 싸움을 해야 되나 싶은 이런 생각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지만 또 하주부와는 워낙 깊은 우애가 있고 정말 친한 친구로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들의 로맨스를 또 양명대군의 입장에선 지켜봐 줄 수 있는 그런 또 입장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싸운다라기보단 홍청기를
좋아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크지만 그래도 하주부와 홍천기의 마음이, 둘의 마음이 너무 확인이 된다면 지켜봐 줄 수 있는 그런 양명대군의 하주부를 생각하는 마음이 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브로맨스의 모먼트는 사실상 이게 방송에서는 하주부와 양명대군의 그런 모먼트가 있을까 싶은데 저희가 그냥 현장에서는 있을 수 있거든요. 현장에서는 효섭이와 저의 그 브로맨스 모먼트가 있을 수도 있는데 양명대군과 하람이의 그 브로맨스는 조금 딱딱한 느낌입니다. 워낙 편하게 대하지만 하람이는 또 그 양명대군과 주양대군 그리고 저희 아버지인 성조 이렇게 저희한테 또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방송 그런 드라마의 흐름에선 하주부가 조금 딱딱할 수도 있죠. 저희의 실제 그냥 현장에서는 브로맨스가 많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드라마를 보시면서 로맨스도 로맨스지만 화공의 이야기잖아요. 그 그림들이 주는 예술적인 아름다움이나 저희가 표현하는 판타지 안에서 보여드릴 수 있는 드라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드라마를 많이 기대하고 기다리고 계실 해외 시청자 여러분, 정말 저 또한 이 배우들과 함께 함으로써 본방송을 저도 기다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열심히 팬분들도 그만큼 저희보다 더 기대하고 기다리실 테니까 더 열심히 촬영하고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